자신의 주민등록 초본을 뗐다가 깜짝 놀랐다는 한 40대 여성으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여성인 자신이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고 기재돼 있던 건데 이런 엉터리 기록도 황당한 데다가 그걸 바로잡는 과정도 너무 힘겨웠다고 합니다. 신정은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했다가 뜻밖의 기록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병장 만기 전역. 구체적인 복무 기간까지 적혀 있는데 이 시기는 초등학생 시절입니다. 저희 아빠의 기록인 줄 알았어요. 20대 때 취업 면접 과정에서 의아한 질문을 받았던 일도 새삼 떠올랐습니다. 군대 갔다 왔냐고. 그래서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했었는데 그렇게 제출한 쪽에서는 두 번 정도 그 얘기를 들었었고 틀린 기록을 고치기 위해 주민센터와 병무청, 행정안전부에 건 전화만 수십 통. 비슷한 부서에 연락해서 전화를 하면 되게 자기네 일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연결해드릴게 하면 또 연결을 받아요. 같은 말을 지금 되게 많이 반복을 했어야 됐어요.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 정정신청서 사유에도 없어서 별도의 내용을 직접 적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스갯소리가 돼서 돌아와요. 너 군번도 있어? 너 병장 만기제냐? 준비 안 된다. 이거 안 가면 구속된다. 이를 들으면서 저도 조급해지고 무서워지는 거죠. 34년 전 누군가의 전역 신고가 잘못 기재된 걸로 추정할 뿐입니다. 당시에는 전역을 하면은 전역한 사람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자신의 병역사항을 기록하는 당연히 오게 된 거니까 정정이 가능하고 A씨는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위해 국가상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